지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쓰고 내가 할머니 집에 갔다 오느라고 공부할 시간은 없었지만 급하게 자 두 개를 해야 되는데 하나만 이제 큰일 났네. 좋아요. 제가 여기 갔다 오고 논의실 바로 가야 돼요. 아, 할 얘기 많죠. 갑니다. 오케이. 먼저 문장 써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너 엄마를 도와주냐, 빌? 이렇게 물어보는 문장이네요. 두. Do you help your mom, Bill? Do you help your mom, Bill? Do you help your mom, Bill? 뭐라고요? Do you help your mom, Bill? Do you help your mom, Bill? Okay, 그래서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하다시가 어딨죠? 뭐요? 여기서 하다라는 뜻을 가진 녀석이 누구죠? Help. 그렇죠, help가 이 문장에 하다시가 문장에서 제일 중요해요. help는 뜻이 뭐길래? 돕다 라는 뜻이니까 하다시고 내 안에 뭐 있다? 누가 들어있죠? 그래서 너는 돕는다 였으면 그냥 you가 너는이고 help가 돕다니까 너는 돕습니다 하고 싶으면 you help 하면 되는데 내가 그냥 너는 도와주니? 라고 묻는 문장이니까 예수님들의 뜻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너는 도와드리니? You help. 그 다음에 누구를 영어로 하면 품인데요. 누구를 your mom을 품에 대한 대답을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빌 상대방 이름이 빌이고 내 말을 이 말을 한 사람 듣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 빌이니까 빌 품인 거고요. 오케이 빌 너 엄마 도와드리니 하고 싶으면 뭐라고 되겠다. Do you help your mom, Bill? Do you help your mom, Bill? 그래서 물론 나는 방 청소는 하는 건 내가 해. 엄마가 하시면 되시니까. 그래서 뭐? 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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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am. Clean. My room. Okay, 볼까요? Sure, I clean my room every day. 뭐예요? Sure, I clean my room every day. 청소하다. 진짜 청소. 물론 무슨 뜻도 있느냐 하면 이런 뜻도 있긴 해요. 깨끗한 이런 뜻도 있고 청소하다 라는 뜻도 있어요. 여기는 청소하다 라는 뜻으로 쓰겠습니다. 그럼 무슨 시죠? 하다. 하다시죠. 그러니까 이런 필요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물론이지. Sure. 나는 청소한다. I clean. 무엇을? My room.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다음 얼마나 자주? I clean my room every day. 중요한 부분 해볼까요? 뭐라고요? I clean my room every day. 와우. Sure. I clean my room every day. 됐습니다. 그러면 언니가 혼내지 않나요? 아니에요. 언니 방이 정말이어서 엄마가 더 힘들어하거든요. Sure. I clean my room every day.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이 내용과 관계없이 나는 청소한다는 뭐 했는데 나는 청소하지 않는다는 뭘까요? Don't. 그렇지. I don't clean 하면 난 청소하지 않는다. 이 don't는 뭐의 줄임말이고 do not의 줄임말이고 not을 놓고 싶었는데 나만 놓는 게 아니고 이 속에 들어있던 do랑 같이 합쳐서 don't를 만든다. 자. Sure. I clean my room every day. 오케이. 그래서 Bill은 어떤 식으로 엄마를 얼마나 해서 도와드린다? I clean my room. 그렇죠. 매일매일 방 청소를 하면서 엄마를 도와드리는데요. 오케이. 지금은 그렇게? 저요? 엄마 식물은 해요. 방은 안 청소해요. 오케이. 자, 계속해서 정말이니? 너 정말 착하구나. Really? You
해요. Really? Really? You are very nice. Really? You are very nice. 그렇군요. really? You are very nice. Okay, really는 상대방의 한 말이 좀 놀라울 때 오, 저렇게까지 한다고 빌이 저렇게 할 줄 몰랐는데 이러시고요. Okay, 이거는 빌이요. You are very nice. Okay, 그래서 여기에 very nice. Very nice의 뜻은 뭐죠? 매우 착합니까? 매우 착한입니까? 매우 착한이죠. 오케이. 그래서 무슨 시죠? 어떤 시죠? 어떤 사람들? 매우 착한 사람들. 나 어떤 시니까? 뭐로 만들어주려면? 어떻다라는 하다 시로 만들어준다면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뭐다? 비동사. 비동사는 종류는 am과 is와 are가 있는데 각각 사용하는 녀석만 따라서 I am. He is, she is, it is, you are, we are, they are. You are very nice. 엄청 착하네. Really? You are very nice. 네, 그래서 나는 매일매일 쓰는 거지. I am. I am. 하다 이런 걸 풀트로 알아야 돼. 설거지는 씻는 거잖아, 씻는 거. 접시를 씻는 거잖아. 씻는다 그 생각이 많이 드는데. 씻는다? 네. 그게 뭐야? 왜? Wash the dishes. Wash the dishes. 또는 뭐, do the dishes. 설거지 하다. Wash the dishes. 오케이, 이건 매일매일. Every day. Every day. 하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볼까요? I do the dishes every day. I do the dishes every day. 뭐라고요? I do the dishes every day. I do the dishes every day. 오케이. Okay. Wash the dishes 둘을 써도 된다고 했죠. 그러면 얘는 왜 필요 없을까? 두가 무슨 시니까? 그렇죠. 하다 시니까. I do the dishes. I do the dishes. 설거지 하다. Do the dishes. 설거지 하다. 뭐예요? 이것들은 통째로 이렇게 돼야 되고요. 오케이, 난 매일매일 설거지 한다. 뭐라고 얘기하면 되겠다? 그렇죠. I do the dishes every day. I do the dishes every day. 오케이, do the dishes 하는 것도 뭐 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죠? 엄마들. 그렇죠, help mom 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죠. 여기서 뭐 하거나? Clean the room 하거나 방청소 하거나 또는 뭐? 설거지 하거나 전부 다 다시 말하는 방법이죠. I do the dishes every day. 네, 네, 네. 설거지 하다 이거 통째로 알아두세요. 나 설거지 하다. 네, 통의 뜻은 하다. 그 다음에 dish는 접시인데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죠. 접시들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만스럽게 바꾸면 설거지한다. 그러니까 두 대신에 씻다라는 뜻을 가진 뭐를 써도 된다? wash. wash의 뜻은 마찬가지로 씻다라는 뜻을 가진 무슨 시다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wash the dishes, do the dishes. I do the dishes every day. 오케이. 그러니까 선생님 이거 한 번 한다고 안 돼요. 그렇습니까? 복습은 짧게 나누어서 한번 하고 딴 거 하고 놀다가 어 맞다 잠깐 한 번만 더 해볼까? 이런 식으로 자주 하도록 하세요. 예. 네. 나 우리 중에서 와 너희들 다 많은 집안일을 하구나. 와. 와.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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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you talk to many? A lot of. How much is this? How much? 집안? Chores. 물어볼까요? Wow, you both do a lot of chores. Wow, you both do a lot of chores. 뭐래 그래? Wow, you both do a lot of chores. Wow, you both do.
Wow, you both do. Wow, you both do. A lot of chores. 많은 집안일들, a lot of chores. You both do a lot of chores. 뭐라고요? No, you both do a lot of chores. You both do. 하다가 빠졌죠. 제일 중요한. You both do a lot of chores. Wow, you both do a lot of chores. 뭐라고요? No, you both do a lot of chores. Wow. 오케이. 그래서 you는 너희들, 너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도 된다. 너희들도 돼요. both의 뜻은? 둘 다. 두 명 있을 때 둘 다 뜻이고요. 너희 둘 다. two의 뜻은? 하자죠. 너희 둘 다 하는구나. you both do. 너희 둘 다 하는구나. you both do. a lot of의 뜻은? 많은. chore의 뜻은? 집안일인데 이렇게 해서 집안일 많은 집안일들 a lot of chores 많은 집안일들 a lot of chores 많은 집안일들 a lot of chores 오케이 okay. 그래서 뭐였더라 wow you both do a lot of chores you both do a lot of chores wow you both do a lot of chores Okay. 왜 너희들은 집안일을 좀 하지 않는 거니, 토니야? Why? Why don't you? Why don't you 하다라는 말로 해야 되겠죠? Why don't you do? 왜 너희들 안 하는 거야? Why don't you do? 니들 왜 안 해? Why don't you do some 뒤에 생략되면 some Tony. chores가 생략되고 Tony를 부르는 거죠. Tony. Why don't you do some T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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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테스트 몇 점이요? Why don't you do some Tony? Okay, why don't you는 상대방에게 뭔가 충고할 때 쓰는 겁니다. Why don't you 하다라는 말 넣으면 되겠죠. 왜 안 하는 거니? Why don't you do? 왜 안 먹는 거니? Why don't you? Why don't you? 왜 안? 그렇죠. Why don't you eat? 하는 왜 안 먹는 거니? 그러니까 왜 뛰지 않는 거니? Why don't you run? Why don't you run? 왜 오지 않는 거니? 오지 않는 거니? Why don't you come? 왜 가지 않는 거니? Go. Why don't you go? 그러니까 패턴처럼 쓰는 거예요, 패턴. Why don't you? 왜 하지 않는 거니? Why don't you stop? Why don't you do some Tony? 일단 시험 치고 패턴부터 하고 있을 수 있다, 그럼 체육과. 그러니까 시간 없다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Why don't you do some Tony? 몸은 좀 괜찮아졌나요? 네. Okay. 그래서, 오케이, 지루할 것 같아. That sounds boring. 그렇죠. That sounds boring. That은 뭐 좋아하실까요? That은 doing some chores. 좋았어. 집안일 하는 것은 지루할 것 같아. That sounds boring. 그거 지루할 것 같아. That sounds boring. That sounds boring. Okay, 꼭 복습하세요. 나 단어 복습해야죠. 우리가 우울분들. Okay. 왜 복? 나. 어. Okay. 하나도 하다. Do. Okay. 왜 하지 않는 거니? 왜 하지 않는 거니? Why don't you do? Why don't you do?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설거지 하다 할 때도 들어있죠. 설거지 하다. 설거지 하다. Do you the do the dishes? 설거지 하다. Do the dishes. Do the dishes. Dishes의 뜻이 뭐였더라? Dishes. 접시. 접시였죠. 오케이, 그 다음에 Everyday 매일 매일 Everyday Everyday가 들어있었던 문장이 뭐가 있었더라? I play to my room
I clean my room every day. 그쵸? 난 매일 내 방 청소해 할 때 들으셨죠? 그게 뭐였더라? I clean my room every day. 그 다음에 난 매일 설거지해 할 때 들으셨죠? 네. 난 매일 설거지한다? I. I. 자막은 왜 A예요? I. 근데 자막은 다 A예요. 아이. 아이. 완전 I do the dishes every day. 그렇죠? 난 매일 설거지 한다고 뭐였더라? I do the dishes every day. 맞잖아. 오케이. 그 다음에 맞는데 그렇죠? 이제 뭐지? 만 그렇죠. 읽고 뜻? 어, not all. a lot of. 많은 이었죠. A lot of. 오케이. 어느 문장에 들어있을까? 너희 둘 다 하는구나. 많은 집안 일을 할 때 들어있었죠? 오케이. 그래서 너희 둘 다 하는구나. You. Both. You both. 너희 둘 다 하는구나. You both. Do, 너희들 다 하는구나. You both do 많은 집안일들을. A lot of. 맞는데 왜 틀렸다 있어요? A lot of chores. You both do a lot of chores. 너희들 다 많은 집안일을 하는구나. 그러고 있었어요. 너희들 다 많은 집안일을 하는구나. You both do a lot of chores. A lot of. 오케이, 그 다음에. Burry. Burry. 이게 어떻게 U야? 이게 맞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 I가 몇 개 있는 거야? I 하나. 이게 어떻게 하나라고 이거? 왜 내 끄잖아요? RUNNING인데 RUNNING가 뭐야? 뭐야? Boring. 아닙니다. 내가 볼 때 짝대기가 두 개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 있는 겁니까? 초등학교 5학년이면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게 쓸 수 있어야죠. 오케이, 어디 들어있었더라, boring? That sounds boring. Boring. 오케이, why do you do some chores? 이렇게 친구에서 집안일 좀 하는 게 어떻게 했니? 이랬더니, oh, that sounds boring. 집안일 하는 거 지루할 것 같아. 오케이, 동의하십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Nice, 착한. Nice. 어디 들어있었더라? 정말 정말 있니? 너 정말 착한 분 아니야? 어, really? Really? You are very nice. Okay, 그다음에 Why don't you? 어디 들어있죠? 오케이. 왜 하지 않는 거니? 집안일 좀 하지 않는 거니? 할 때 나오죠? 그래서 뭐였더라? Why don't you do some? 할 때 나오죠. Why don't you do some chores? Why don't you do some chores? Why don't you do? Why don't you? 됐습니까? 상대방한테 충고할 때 친구가 있고요. 그렇죠? 단어 카드를 집에서 어떻게 공부할지 선생님이 지금 힌트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하는 거, 단어 카드 공부할 때. 어떤 문장 속에 들어있는지를 자꾸 생각하면서 무슨 뜻이니까 이런 문장 속에 쓰면 되겠네. 네, 너한테 이름? 오케이, 그 다음에? Clean my room. 어디 나왔죠? Sure. I clean my room every day. 그렇죠, I clean my room. 상대방이 Do you have mom with Tony? I believe죠. Do you have mom Tony? Sure. I clean my room every day. 오케이, 클린의 뜻이 뭐였더라? 정확하게 청소입니까? 청소하다라는 하다시기 때문에 I am clean이 아니고 I clean my room 한다 했죠.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help. 어디 나왔더라? 진짜? You help your mom. 오케이, 묻는 문장이니까 you help가 아니고 do you help your mom? Help. 나오죠.
빌리? 빌이요. 빌이었나요? 네. You have your mom Bill? 네. 그 다음에? Both. 무슨 뜻이죠? Both. 둘 다 어떤 문장 속에 들어있었죠? 너희 둘 다 하는구나. 많은 집안일. 이렇게 나오죠? You. You. Both. Both. You both do. Do. All. Lot. All. Chores. 그렇죠? You both do all. 스페이스 그 다음에? Chores. Chores. 뭐죠? 집안일. 집안일. 이제 설거지, 청소 이런 것들을 chores라고 하고. 어디 나왔더라? 너희 둘 다 하는구나. You both do a lot of chores. 잘 나오죠. 그러니까, okay, 그 다음에? Do the dishes. Do the dishes. 뜻은? 설거지. 설거지 하다. Do the dishes. 어디 나왔더라? I. Do the dishes every day. 그렇죠. I do the dishes every day. 나 매일매일 설거지 해. 이렇게 나오고.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단어 카드와 문장 카드 이렇게. 아, 문장 카드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하라고? 이번에 글씨도 읽고 있었어요. 모르는 사이. 그렇죠. 어디에 들어 있었는지 생각하면서 이렇게 보시면 시험 치고 대답하세요. 오케이. 선생님이 뭐 좀 하라고 했는데. 오케이. 다음. 안녕, 앉으시고요.